에이밍은 만나보자. 에이밍이 전혀 안 맞더요. 에이밍이 엄청나게 안 맞아. 네가 정면으로서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잡는 게 지금. 이걸 잡는 게 유나는 일단 급선무야. 이 문제가 자세 때문에 오는 건지 안경 때문에 오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뭘 건드려야 되는지. 일단 눈이 보여. 내가 눈이 유나처럼 안 보여 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사격을 하는데 자기 총을 가지지 않고 저격수가 절대 명사수가 될 수가 없어. 사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러분. 군대라 0점 조정을 한다고. 0점이 자세를 통해서. 그죠? 가늠자와 가늠새를 통해서. 유나 가늠새와 가늠새가 지금 한 개도 안 맞아요. 유나는 뭐 거의 이쪽을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일자인지 아는데. 지 눈에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뭐 내가 잡아줄 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준점을 바꿔야 되는 거야. 네가 다섯 번 잡으면 다 그렇게 엎드려. 유나야 이리 와봐. 네가 뭐 내가 머리가 비었나 내가 돌았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너는 그게 일자로 보이는 거야. 잘못된 라인이 일자로 보이는 거야. 니 뿐만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수타 감독님도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맞아요. 자세 잡고 에이밍 잡고 했단 말이야. 에이밍은 지금 상태에서 에이밍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눈이 좋아졌을 때 안경이 맞췄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또 다시 에이밍을 또 잡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해보네. 저는 이렇게 일자로 맞춰봐. 이렇게 일자로 맞춰봐. Q라인 이렇게 일자로 맞춰봐. 이거나 할 수 있나 보지. 아니 엎드리지 마. 내처럼 하라고. 나하고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 나랑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라고. 일자로 맞춰보라고. 일자로. 그러면 일자로 맞출 수 있나. 자 그렇게 맞추면 돼. Q라인이. 눈으로 보지 말고 Q로 봐봐. 해봐. 엎드려봐. 자세히 봐봐. 눈으로 보지 말고 Q로 봐. 그리고 너는 지금 오른쪽 눈이 맞는 눈이지. 이 고개 약간만 덜로 당겨봐봐. 고개 막. 그렇게 하고 봐봐. 일자 맞아? 더 당겨 고개 이쪽으로. 더 당겨. 일자 맞아? 일자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일자 맞춰봐. 그 상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해봐. 더 이렇게 해봐. 그렇게 했을 때 일자가 안 맞긴 넌 또 이쪽이야. 이쪽이야. 멀면 멀수록 더 그 현상이 심해져. 멀면 멀수록. 내가 보기엔 니는 오른 눈잡이인데 왼쪽으로 공을 본다. 잘못 보고 있다 그래서. 니 주관식이 왼쪽이라고? 니 오른쪽에 맞춰봐. 오른쪽 눈에 맞추고 두께만 그냥 편안하게 좀 안 맞아도 좋으니까 오른쪽 눈에 맞추고 두께를 한번 잡아봐. 일자로 하고 맞추는 일자 아니 그냥 일자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 노력 일자로 맞추 아니 왼쪽 오른쪽 눈 이렇게 보면 안돼. 이렇게 오른쪽 눈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안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일자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라. 노력 그렇지.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어? 너는 지나치게 왼쪽 일부러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보기엔 니는 고개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을 잘못 보고 있다. 편한 대로 보는 게, 자, 편한 대로 보고 싶어? 두께를 맞추고 싶어? 아니, 편한 대로 보는 게 좋은 거야? 두께를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좋은 거야? 두께를 맞추는 게 좋은, 좋은 거지. 그럼 니는 근데 고개가 너무 돌아가 있어. 너무 지나치게 왼쪽 눈으로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안경을 해서 양안 시차를 교정하고 시력을 맞추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두께가 안 맞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두께라니까. 두께를 이길 수 있는 스트로크 당구는 없다니까. 네가 절반이라 생각하면 향수 두꺼워지고 네가 얇게 생각하면 봐봐. 잘 잡아봐. 자 뒤에서부터 일어났다가 편안하게 라인 일자로 맞춰봐.
또 고개 들어가서 고개 빼봐 이쪽으로 고개 막 큐는 가만히 있고 그 상태에서 일자로 맞춰봐봐 맞춰 일자로 맞춰 맞추려고 노력해 더 빼 안 보여도 맞춰봐봐 감 맞추려고 노력만 해봐 몸도 움직여야지 큐면 몸도 움직이면서 두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라 그렇죠 이쪽으로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대 안 맞다니까 윤나야 안 맞다니까 안 맞아 안 맞다 그리고 영재 안 맞다니까 안 맞다니까 근데 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 되게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 자, 네가 지금 세 번 쳤는데 세 번 다 오른쪽으로 나갔잖아 네 어? 그럼 안 맞는 거잖아 그럼 맞추려고 뭔가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할 거야, 조정을? 아니, 해야 되는 왜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찾아가는 거야. 왜 혼란스럽지? 와, 내가 이렇게 잘못 보고 있다고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유나야? 얘기해봐. 아니, 쌤이 맞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몸으로 아직 안 와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세를 잘못 보고, 내가 이게, 근데 일자도 이렇게, 뒤에서 봐봐. 일자가 아닌 것 같지? 일부러 잡는 거야. 그러지? 일자가 맞아, 안 맞아? 뒤에서 보기에. 안 맞아요. 유나, 안 보여? 오른쪽으로 좀 간 거. 이게 일자로 보일 수가 있다고 누구한테 내가 고기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건 내가 일자로 보여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맞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안 맞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일자로 보인다고 내한테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일자가 아니지 근데 고기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자처럼 보인다 그게 누나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명사수가 쏘는 총을 내가 사격하면 절대 안 맞아. 반응제하고 누나하고 내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야, 유나야, 조금만 더 틀어. 그럼 일자가 맞아. 근데 내 눈에는 일자가 안 보여. 일자로 안 보여, 이제는. 내가 틀어주면. 순간적으로는 잡아줄 수 있지만 오조조준해서 치게 되는 거야. 내 시차랑 실제로 다르니까. 게임에서 절대 운영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네가 자세히 잡았을 때 내가 일자로 먼저 잡아주고 여기서 일자로 안 보이는데 일자로 보이게 하는 고기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일자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일자가 맞 뒤에서 보면 일자 맞잖아 지금 내가 이 큐를 여기에 넣어야지 일자인지 여기에 넣어야지 일자인지 여기에 넣어야지 맞는 게 있다 사람이 자세를 잡아야 돼 큐와 자세를 내 눈에 맞추는 거야 내가 일자로 그게 어딘지는 내가 눈이 아니니까 못 잡아준다고.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저격수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엎드려서 단잡고 0점 사격 세발 엎드려서 하는데 못 잡아줘. 그래 막 산탄이 나는 사람이 있어.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런 사람은 사격에 재능이 없고 눈도 잘 못 맞춰. 근데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아니 일정 왼쪽. 이런 건 그리고 조절하면 딱 잡혀. 니는 일정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 눈에 맞추니까 너무 지나치게 네 왼쪽 눈이 저는 좋아하신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지금 맞으면 맞아야 되잖아 안 맞잖아 왼쪽 눈에 주안시하고 내 오른쪽 눈에 주안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네 눈이 왼쪽 눈이 주안시인지 오른쪽 눈이 주안시인지 좋다고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나는 내 오른쪽 콧구멍에다가 딱 이렇게 맞으면 딱 맞아 거의 해보니까 두께가 더 잘 맞아 이야기 딱 코 한쪽 중앙에 오는 것보다 더 잘 맞더라고 이렇게 딱 콧구멍에 딱 코끝도 아니고 조금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지 내가 턱에 넣는지 오른쪽 콧구멍에 넣는지 오른쪽 안쪽에 넣는지 큐의 라인을 서서 일단 이렇게 잡아 엎드린 순간 이렇게 하면 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해봐 일자로 막 만들어봐 일자로 나와봐 일자로 자.
지금 봐봐. 니는 서서 큐를 넣을 때 지금은 맞는데 왜 맞는지 알아? 서서 볼 때는 저로 가봐. 저로 가봐. 저로 가봐. 서서 볼 때는 이렇게 맞춰서 봐.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금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엎드렸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그럼 니가 왼쪽 눈이 확실히 중앙이지. 그러면 서서 볼 때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안 보고. 서서 잘 봤다가 엎드리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100%라니까. 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니까, 와, 확실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안 맞아, 지금. 이렇게 보면 맞아 보여. 맞아 보여. 내가 니처럼 자세를 잡으면 나도 이렇게 칠 것 같아. 이렇게 칠 것 같아. 그 정도가 약간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맞든 안 맞든 이렇게 서서 큐를 잘 잡고, 만약에 딱 엎드렸는데, 딱 내가 엎드렸는데 일자로 안 보인다. 일자로 보이도록 큐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라. 이걸 옮기지 말고. 그리고 다 떠나서 내가 네가 일자로 맞추, 잘 맞추는 사람한테는 이 소리를 안 하잖아. 안 맞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지? 바꿔야 되는 게 뭔가를 바꾼다기보다 크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봐봐. Q선을 계속 왔다 가자. 고기를 왔다 가자. Q가 안 맞아. Q선을 일단 이렇게 더 가봐. 몸도 더 가고. 그렇게 해야지 일자가 맞거든? 이게 일자로 보이게끔 네 눈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일자로 했어요? 지금도 더 가야 돼. 약간 더 가야 돼. 너무 확 가면 안 된다. 느낌의 느낌만 가도 돼. 느낌의 느낌만 일로 더 가야 돼. 반대로, 항상 반대로 느낌의 느낌만 더 가야 돼. 그게 일자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조차도, 유나야, 모르겠지? 일자인지 맞는지 뭔지. 네. 일어나 봐. 이거조차도 내가 네 눈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건지, 익숙해서 안 익숙해서 안 보이는 건지. 렌즈를 끼고 당구를 칠 건지, 렌즈를 안 끼고 당구를 칠 건지. 이거 한 달 때 지금 거의 이거 가지고 하죠. 네가 렌즈를 안 끼고 칠 자식 꼭 치고 싶으면 죽었다 깨도 안 친다 하고 거기서 몸을 맞춰야 되는 거고, 렌즈를 끼지 말지, 아니 안경을 끼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전에부터 안경을 뭐 하든지 렌즈를 하면 그때 다시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든 네가 선택을 해줘야 돼. 내가 네 눈이 뭐 얼만큼 흐릿하게 보이는지 모르니까. 저는 안 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평소에 안 끼고 할 거야? 네. 그럼 어느 정도 보인다는 소리야. 그럼 거기서 고개를 맞춰.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으로 비치해 있는 것 같지?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으로 비치해 있는 것 같지?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너무 크게 한 거지. 여기서 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일자로 보이는 건지를 맞춰내야 된다니까. 네. 이렇게 네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맞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옮겨버리면 안 되고. 알겠지? 큐 라인은 대충 맞다고. 어떤 게 일자로 보이는 건지. 이게 보여요. 보이긴 해. 쳐봐. 어? 오른쪽 눈이 맞네요. 지금 뭔가 좀 불확실하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 어디에 큐를 갖다 놨을 때, 내 고개, 내 자세에 갖다 놨을 때 가장 내가 본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본 대로가 아니라 상상한 대로 날아가는지 찾아내야 돼. 네.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줄이 생기잖아. 네. 사람마다 여기 생기는 사람도 여기 생기는 다 다르다고. 이거 하나까지 다 외운다. 완벽하게 똑같은 데 갖다 놓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Q를 완벽하게 똑같은 데 갖다 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리 와봐. 네가 왼쪽 눈이 주안이시라고 했잖아. 여기 앉아봐. 앉아봐. Q로 저 이렇게 두 눈을 딱 뜨고 Q를 가려봐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큐로 주먹을 딱 주머니에 놔두고 눈으로 가렸어? 가렸어? 딱 중간에 그냥 나와봐. 대충 넣으면 돼. 딱 중간에 딱 나왔어? 가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오른쪽 눈을 이렇게 하나 봐봐. 일자에 있어? 네.
아니요. 왼쪽 눈을 봐. 일자리 있어? 왼쪽이에요. 아, 오른쪽이에요. 아니, 오른쪽 눈이 주안이신 거야, 언니는? 네가 주안이시라는 개념을 잘못 배운 거야. 어, 쌤, 제가 이거 체크했을 때 항상 왼쪽이어가지고. 아, 오른쪽 눈, 렌즈를 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쌤, 어? 여러분. 주안이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헷갈리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이 제일 좀 편합니다. 큐를 딱 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눈으로 큐의 중간에 남는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왼쪽 눈으로 하면 이 큐가 여기가 있잖아. 오른쪽 눈, 왼쪽 눈을 감으면 딱 맞아. 그러면 오른쪽 눈 위주로 봐야 돼. 저는 왼쪽이 맞아. 여러 번 하고 하면 수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두 번만 해보면 돼. 그리고 이것 조차도 이 주안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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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이제 자세히 기억나. 같은 오른쪽이 주안시라도 편차 큰 사람이 있고 안 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격은 한쪽 눈으로만 하고 비타민님 말씀처럼 당구는 두 눈을 다 떼야 돼. 거리의 조정, 그죠? 타구감 거리의 조정을 해야 돼. 두 눈이 거리의 감각이 생기고. 이봐봐, 얘는 뭐 또 보기 힘들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유나야. 여기서 뭐 뭔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고 봐봐. 네가 했던 대로 맞으면 일자로 맞아야 되잖아. 그지?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두 눈으로 큐로 라인을 잡고, 자세를 잡고, 안쪽 눈으로 조정하지 말고, 고개의 위치를 바로 잡아가지고, 라인을 맞추려고. 좀 낫다. 근데 누나는 왜 왼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쌤이 이거 아까 했을 때도 처음에 모르겠어. 큐를 이쪽에서 시작해서 딱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하니까 또 왼쪽이었고 테스트 할 때도 다 왼쪽이었고 내가 당구 칠 때 눈을 감았을 때 아니 봐봐 그럼 다시 또 해봐 다시 해봐 무슨 소리네 아니 이거 큐 다시 또 잡으니까 또 왼쪽이었고요 아니 방금 오른쪽이었다 아니 왼쪽이었어 맨 처음에 오른쪽이었는데 앉아봐 다시 이렇게 씨를... 하고 다시 했더니 또 왼쪽이었어 앉아봐 다시 큐를 대고 해봐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계관 하면 탄착군이 좌우 막 산발적으로 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대화가 안 되잖아 사람이 오른쪽 눈이 주안시했다고 왼쪽 눈이 주안시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 차분하게 마음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뀌어버린다고 보는 게 시킨 대로 해보는 거야 그냥 중간에 두 눈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큐를 내가 뭔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가렸네 이렇게 하는 해야 돼 이걸 뭐 맞추면 안 돼 어떻게 주안시가 바뀐다는 거야? 바뀔 수가 없는데, 이 사람. 나는 왼쪽이었으니까 네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왼쪽 딱 맞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지금 잘못하면. 내가 보기에는 니는 주안시가 그 정도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거의 딱 중간일 수도 있어. 사격도 두 눈을 뜨고 사격하는 사람이 있어. 두 눈으로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난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난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차가 심하다니까. 그럼 만약에 네가 진짜 중앙식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었다. 그럼 안경을 맞춰야 돼.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고, 안경을 껴야 되느냐, 안 껴야 되는지 정해져야 된다고. 주안시를 오른쪽 왼쪽이든 상관없이 큐 라인을 이렇게 잘 잡고 내가 일자로 보이는 데다가 나는 이게 일자 모양이네 아니면 이게 일자 모양 이것만 잡아내버리면 되는데 이쪽 눈이 주안시든 아니든 같은 지금까지 봐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고개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계속 내 눈은 왼쪽이 주안시다 이거 고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절대 이 오조준이 오조준을 해서는 안 돼.
아, 난 자꾸 오른쪽만 있고 어쩔 수 없다. 일부러 더 왼쪽을 치자. 이렇게 해버리면 조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칠 수 있어야 편하게 칠 수 있어. 또 해봐. 본인을 진단하기 힘들어. 유나노는 이 큐가 호를 네.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럼 그냥 오른쪽 쳐. 괜찮아지고 있어? 또. 이해는 돼? 안 돼? 조금, 안 돼? 조금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네. 많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아. 내가 진단하건데 니는 코의 정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0.01mm 정도 오른쪽 콧구멍에 큐가 있을 때가 라인이 제일 좋아. 네. 근데 니가 그걸 뭐 안 믿어주는데 내가 뭐 어떡하나. 믿어야겠어요. 니가 딱 했을 때, 딱 엎드렸을 때 오른쪽 코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잖아? 그냥 잘못 변형이 안 맞고 오른쪽 콧구멍이 정중앙에 있거나 느낌 정도만 오른쪽에 있을 때 코에서 네. 라인이 제일 잘 맞아. 네. 내가 당구를 이렇게 치는 듯이 어? 내 코 위에 있어야지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어? 그냥 어떤 날은 이렇게 치고 0.1mm 차이잖아. 이게. 알겠지? 기준을 잡고 나서부터 훨씬 더 지금 솔직히 3점 이상 치는 4점이잖아. 큐가 내 콧구멍이 있었는지 오른쪽 콧구멍이 있었는지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중에서도 바퀴 끝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당구 10년 동안 치면서 배워본 적 있어? 없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자신 없던 따라서 어떤 날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어떤 날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어떤 날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달랐던 거야. 그리고 수많은 당구 영상들이 주안시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해법으로 올려놓은 건 거의 없어. 그리고 당구는 주안시가 내가 이렇게 자세가 편하니까 오조준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조지는 거야. 좋아지고 있다. 한 5분 연습하고 레슨 여기까지 하고 정한 시간 좀 이따 한 게임. 와, 나 진짜 잘못 보고 있었나 봐. 누나 근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진짜 100% 맞는다. 좋아진 거 같아. 좀 찾았어. 좀 찾았어요? 네, 외워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는 진짜 누나 그거 이거 아니죠? 앞에 들어왔을 때 딱 엇나가 있었는데 지금 딱 맞는다. 지금은 근데 움직였어, 뭔가. 여기가? 어. 계속 그런 느낌으로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네. 어머, 계속